아침 등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교문을 들어섭니다. 학과 공부에 체육 수업까지 해야 하는 학생들. 과연 아침은 제대로 먹고 나왔을까? 한 교실에 들어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혹시 학교 올 때 아침밥 먹고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25명 중 13명인 약 절반 정도만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늦게 일어나서요. 늦게 일어나거나 엄마가 좀 피곤하실 때. 학교 가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먹고 오면 좀 기운 나는데 안 먹고 오면 좀 힘이 없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한 끼를 거르게 되면 그 점심이나 저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먹어야지 그 새끼에서 모든 거를 그 다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0년 국민건강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은 10%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식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소득 수준은 낮을수록 결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오봉초등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줄까? 오늘은 계란찜에 제육볶음, 김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은 학생들은 운동도 신나게 합니다. 맛있어요. 밥도 먹고 기운도 나니까 뭐 체육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줄 수 있게 된 것은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에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구청의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삼말로 아침 먹었느냐?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안 먹는다. 아침을 못 먹은 저 상태로 이따 4교시에는 체육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교육일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다라고 우리 구에 요청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관과 그리고 민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의 모델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밥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열기 어려웠지만 이제 마음 열고 나면 이제 서로 아줌마는 왜 식사 안 하세요? 이렇게 챙겨주기까지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고마웠어요.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선생님의 관심에서 시작된 아침밥이 결국 아이들의 자신감과 학습 능력, 체력까지 향상시키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